16기 상철이 영숙을 고소한 가운데 영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방송 녹화를 한 근황을 올렸습니다. 오늘 방송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마이크를 차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이용진의 유튜브 촬영을 했다고 밝혔으며 12월 초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숙은 지인에게 요즘 허전하고 공허하고 헛헛하다라며 지인에게 심경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숙은 과거 의문의 상대와 나눈 DM을 올렸는데 그 사람과 최근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 듯한 내용이었는데요. 상대는 사랑해요. 지겹도록 라방 들어갈 거다 라고 말하며 영상통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영숙이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자 영숙은 사랑이 참 쉬워. 여론에 휩쓸려 안쓰럽다. 우린 다 알고 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영철과 과거 DM을 했던 한 여성은 커뮤니티에 인증 글을 남겼습니다. 영철은 해당 여성에게 사진마다 너무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언제 시간 되시면 제가 차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시면 꼭 연락주세요 라며 만남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원래 좋은 댓글 달아주면 차 사줘? 나만이 어린데 고맙게도 차 사준다는 DM을 먼저 받기도 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영철은 40대이며 해당 여성은 20대라고 하는데요. 영철 또한 방송 중 여성들에게 선 DM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는 하루를 더 기다렸네. 진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라며 폭로 예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폭로 예고 후 영수의 매니저가 상철 사건과 관련해 상철에게 사과하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작진과 대화하면서 말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며 소통 오류 때문에 제가 상철을 공격하는 기사가 나왔다. 여러모로 복잡할 상철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어 유튜브 촬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낯설사계 때문이지 상철의 여자 문제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상철에게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영수의 폭로가 바로 매니저의 사과인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